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시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30세 남성분이고요. 여성형 패턴의 남성형 탈모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2년간의 탈모 치료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두피가 이제 드러나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자, 제가 수술전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2년 정도의 약물치료라면 약물치료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저희가 전두부 중심으로 수술을 계획하였고요. 범위를 고려했을 때 사천모를 저희가 이식을 하기로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자, 이분은 절개식을 원하셨고요. 저희가 후두부 상태에 이제 확인한 결과 절개에 적합한 분이라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절개식 중에 가장 긴 맥스 5천, 즉 4천에서 5천모가 나올 수 있는 범위로 두피 조직을 절제하고 봉합을 하였습니다. 1년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전두부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져 있죠. 가르마 부위의 두피의 이제 비침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모발을 보면은 탈모가 없는 측면의 모발처럼 굉장히 굵고 풍성해진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절개식으로 이식한 모발 수는 4173모입니다. 그리고 2년 전 계속 약을 드시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서 수술 뒤에도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남성형 탈모증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모수를 이식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는 반드시 하시기를 제가 항상 권해드리고, 또 젊은 분은 이제 탈모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이식하지 않은 다른 부위의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남성분이 전두부에 절개식으로 4천모 이상의 모발을 이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수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